나이아라소템님 2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피115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루루리님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요즘에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귀 안에 염증이 있나봐. 이비인후과로 가야 되는데 전에 갔을 때 다 휴진이어가지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헤드셋이 아니고 그냥 저 원래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좀 나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돌고래 같은 여성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를 자주 후벼서 그런데 귀를 자주 왜 후비냐면 귀가 진짜 간지러. 벌레 있는 것 같이. 그게 먼저야. 아토피처럼 막 가려워. 헛짜장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면봉으로 퍼. 곰다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에 세균이 있어서 그래. 그 아구창 때리면 괜찮아지. 귓방맹이 날리면 괜찮아져. 도미네이터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귀에 소독약 뿌리라고요? 소독약 들이부어도 돼? 귀? 알코올 묻혀서 닦으라고? 시저 MD님 후원 감사합니다. 영림애가 그리우신 분들은 따윤이님의 방송 지금 황제공명전 하고 계시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야 파이형 과자 월드컵 16강밖에 없네요. 카페에 누가 써놨다고요? 누가 썼지? 뭘 썼지? 귀는 안 건드릴수록 좋대요. 아니 건들수록 좋아. 건들수록 시원해. 럭키맨님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침착맨 근황 따윤이 황제 공명전 보면서 훈수 드는 중 거기에 달린 댓글 저 아저씨는 똥이나 잘 사시길 방장에게는 LCK 보는 것보다 소중함 순수충 아웃 말랑공공님 5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0비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내염에 알보칠 대신 피클곡물 바르던 이 남자 아 나 귀가 여기가 너무 얼얼해 괴로워. 벤자니 와루아리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굴 부은 게 아니고 살찐 게 아닐까요? 여기 왜 이렇게 없어요? 수시?
열받게. 어? 빌어먹을 젠장. 염증. 어? 이 개자식아. 후원 감사합니다. 연차 내고 건강검진 받고 위 대장 내시경 아침부터 해치우고 집에서 방송 보기. 얘가 천국이지. 천국이야. 나 어저께 그거 주문했습니다. 그 욕조에다 놓는 거 있죠. 트레이. 욕조 트레이죠. 트레이. 트레이. 트레이는 바스라고요? 반스라는 말 아저씨 같아. 하지 마. 그 있잖아 좋은 말. 언더웨어. 속옷. 후원 감사합니다. 반스라고 그래. 아저씨 같이. 반스가 어떠냐고요? 빤스 좀 그렇잖아. 올라갔잖아. 귀가 너무 간지러워서 병원 가면 간지러울 때마다 넣으라고 약 주는데 그것도 약간 중독됨. 그거 막 시큼한 식초 냄새 나지? 그리고 병원 가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병원에서 약을 듬뿍 발라가지고 슥슥슥슥 벽에다 발라줘. 그게 시원하다. 안 긁고 슥슥슥슥. 그리고 여기다가 그 따뜻한 걸 한 2분 쬐고 집에 가. 근데 그걸 하면은 괜찮아져. 그리고 안 가려우니까 나도 귀를 안 파. 근데 서서히 한 번씩 가려워. 한번 파고 한번 파고 하면 이제 맨날 달고 살아. 그러다가 또 심해져서 또 병원 가. 그럼 이제 안 가려우니까 또 안 파. 이게 참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야. 이게 되게 가려워서 안 파고 싶어도 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뭐 귀 파면 안 좋대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데 지킬 수가 없는 거지. 너무 가려워. 그리고 웃긴 게 긁잖아? 팍 파잖아? 시원해. 뭐 안 파는 게 어른이에요. 어른이 지랄 연병.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맨 이상형 월드컵 원툴이냐? 또 그렇게 말하면 섭하죠. 공명전도 있고 많죠? 나 근데 여기 왜 더 점점 심해져? 응? 만화에서 멍 표시한 것처럼 돼 있네. 용준 1024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응이응님 노인네들이나 아저씨 말투 단어 신경 쓰지 젊은 것들은 신경도 안 씀. 얼굴은 붓고 머리털 날아가고 귀 아프고 총체적 난국이네요. 오펜무 뺀쥬. 파이형 과자의 정의는 박스 포장된 과자인가요? 초코 코팅된 과자인가요? 빵 같은 식감의 과자인가요? 그 개별 코팅된 박스 포장 과자인 것 같은데 빵 같은 식감의? 여러 가지의 좀 이 세 개 중에 한 두 개 정도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파이형 과자라고 하지 않나? 지방 재배치 각종 병원 순회 콘텐츠 가죠. 여기도 심한데 여기에 비하면은 여기는 선녀야. 이제 오해피 대희 티셔츠 입어놓고 빤스 난닝구를 진짜 가네. 오해피 대희가 왜 기린님 티셔츠예요. 라이크스 서브스크라이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기린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 해피데이. 그쪽 눈 쏘잉가 잘 때마다 한 대씩 때리는 거 아닐까요? 침착맨님 침착맨님 왕십리 맛집 추천 좀 해주세요. 왕십리는 거기가 좀 맛있었어요. 제가 먹어본 데 중에서는
쿠우쿠. 쿠우쿠랑 명인만두. 코스메데 코르떼님 후원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페이스 세팅 한번 하세요. 근데 이거 아플까봐 못하겠어. 여기만 없어져도 봐봐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래 수염 없애봐. 젊어 보이죠? 근데 봐봐. 내가 미용을 신경 쓰다니. 여기가 심해 진짜. 여기를 가리면 괜찮잖아. 그죠? 뚠티 좀 하나 얻어다 주쇼. 채영은 뚠이랑 거의 같음. 아니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니 친구입니까? 예? 벤자니 와루와리님? 뚠티는 구하기 힘든 거예요. 나 같은 어? 그 로열 그 패밀리들이나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쉽게 구할 수가 없어. 일종의 훈장 같은 거야. 황제공룡전의 책임의식 느끼시면 메타녀2 한번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스터 따가 하는 거예요. 난 하지 말라고 했어. 성형외과에서 협찬 들어온 거 있는. 진짜로 다 들어온 거 있어. 몇 번 들어왔었어. 특히 탈모 쪽. 근데 안 했어. 왜 안 한 줄 알아? 센 척 하느라. 여기 내가 목에 주름이 많거든? 목에 주름이 많아. 이게 딱 기본으로 주름이 있죠. 이것도 뭐 제안이 왔었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손으로 면상의 절반을 가렸는데 당연히 달라 보이죠. 침착맨 정도면 협찬으로 지방 재배치 해줄 병원 줄 서 있을 텐데. 하... 진짜 저게 악질이야. 먹이려고 먹이는 거잖아, 그치? 욕 먹이려고. 뭔 줄을 서? 모발 이식은 얘기가 왔었는데 얘기는 안 들어봤거든요. 당연히 이제 말을 더 이상 거기서 안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뭐 싸게 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공짜로 해주는 대신에 뭐 홍보를 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당연히. 그냥 해주실 리는 없을 것 같고. 모발이식이 나 그때 그 촬영할 때 들어봤는데 옛날에 이제 모판을 띄어가지고 살하고 같이 이제 잘라가지고 심는데 여기 심는데 이제는 여기를 그냥 뽑아서 한대. 뽑아서 한올 한올 뽑아서 이거 이렇게 그 전당포 그게 이렇게 끼워 이거 있죠? 이렇게 시계방 가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껴가지고 옛날에 이 모판을 뜰 때는 살을 이제 잘라내니까 여기가 없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를 붙여. 그래서 여기가 좀 약간 땡기는 느낌이 들어.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막 많이 땡기는 느낌은 아니야. 그 위를 보는 건 아니지. 살이 좀 늘어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이 잘라내는 수술은 옛날에 기안하고 살 때 기안한테 얘기가 왔었어. 상담 한번 공짜로 해준다고. 상담도 원래 돈 받나 봐. 그래서 기안 따라서 갔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들었고 그때는 이제 별 좀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제 그 후에 이제 촬영 때문에 한번 갔는데 그때는 이제 아 많이 진행됐다고. 약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고. 다른 건 몰라도 약은 무조건 먹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돌빨던 사춘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방장 모재림, 모재림이 엄청 커. 모재림이 나 옛날에 갔을 때 이제 기아나 갔을 때가 모재림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10년 전이지. 지금 가니까 어떻게 된 줄 알아? 건물이 하나 더 생겼어. 10년이 지나니까 건물이 강남에 건물이 하나가 더 생겼어. 여성 병동이 하나 생겼더라고. 여성 탈모가 이제 심해가지고 남성 탈모는 뭐 탈모가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느끼고 이제 뭐 남녀 차 뭐 구분이 없다고 하지만 남자는 벗겨지면은 그래 뭐 올 게 왔나 보다 하면서 이제 그냥 넘어가는 게 있는데 여자 탈모는 조금만 숱이 적어도 좀 의식이 되게 많이 되나 봐. 그래가지고 여성 탈모 환자도 꽤 많대. 그리고 그게 유전적 성향도 있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또 빠져. 여성도, 여성은 절대 안 빠지는 것 같죠? 숱이 엄청 적어져. 그래가지고 두피가 막 보일 정도로 숱이 적어지면 스트레스가 심하거든. 그러면 이제 뭐 부분가발이나 뭐 어떤 모발이식이나 이런 걸 이제 해야 됩니다. 여성들도 숱이 엄청 적어져. 그래서 막 파마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젊은 여성분들 뭐 이렇게 앞라인 다 무너지면은 이제 앞라인 여기 이렇게 심는 부분도 있고 저 이제 여기 무너졌잖아요. 이런 데를 심는 거죠. 4 플러스 1이 뭐예요? 오란다 하이사르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침착맨님 모발이 지금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멈추면 더듬이가 될 각오로 해야 된다고. 그치 그런 게 있죠. 자연산 병건이로 건강하게 자라주세요. 여자들이 통천도 나 그때 방송할 때 통천 들었잖아. 자기 여기 막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치우라고 그랬잖아. 내가.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손을 안 올 통천을 보면 손을 안 올리기로 했는데 자꾸 올라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 긁는 그 있어. 그 특유의 그 어떤 긁는 노하우가 있어. 하이모 어떠세요? 하이모가 택시 기사 아저씨 택시 탈 때 들었는데 아 이상하게 택시만 타면 나한테 말을 왜 이렇게 자주 거시지? 택시 기사 아저씨들이 택시 기사 아저씨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 머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이냐. 그래서 괜찮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거 가발이다. 감쪽 같죠?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주고 사면은 6개월을 쓸 수가 있대. 그게 섬세해가지고 영구적으로 쓸 수가 없대. 또 사고 또 사고 하는 거래. 그래서 가발도 금마다 또 막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안 불편한가요? 저는 그게 좀 고민이어서 쓰게 되더라도 불편하면은 의미가 없잖아. 나 씨 머리 그 귀찮아가지고 이씨 드라이도 안 하는데 금방 한대 그냥 한 똑딱이로 부분 가발 똑딱하면 딱 된대. 터키로 머리 심으러 많이 간대요. 퀼트 하던 바늘로 팍팍 심으신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싼데.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성형 옛날에 일본보다 싸가지고 기술력은 좋은데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 있지 않았나? 후원 감사합니다. 니하오 안녕. 부대룡 형이야. 한국에서는 코로나가 심해졌다는데 병건도 조심해. 아 대룡이 형 오랜만에 오셨네요. 대룡이 형 촬영 때문에 바쁘실 텐데. 택시기사님이 말을 걸 수밖에 없지. 택시 갈 때 정수리가 보이잖아요. 아 탈 때? 그리고 막 무슨 여러 가지 그 하소연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
가는데 막 무슨 뭐 누가 막 뭘 했네 억울하네 뭐 누가 했는데 돈을 뭐 누가 안 갖고 타가지고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안 나와가지고 또 들어갔는데 또 막 어떻고 막 그런 얘기를 하세요. 후원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택시 아저씨랑 막 얘기하면서 막 탔는데 택시가 이제 끼어들었지. 빠져나가야 되지. 끼어드는데 이 차는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 부딪혔어. 톡. 그러니까 서로 멈췄겠지. 톡 부딪힌 다음에 멈췄겠지. 근데 택시기사 아이씨 이러더니 이제 할아버지 같은 아저씨였는데 아이씨 이러더니 아니 그거를 여기를 이거 한번 그냥 어 감속을 해주면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내리더니 막 돈을 쥐어줘. 한 2만 원인가 쥐어줘. 그랬더니 그 젊은 사람이 내렸거든. 부딪힌 사람. 근데 2만 원 들고 오리둥절 하더니 택시 아저씨가 돈 주고 빨리 타버리니까 그냥 갔어. 거의 기스도 안 났어 사실은.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냥 보험대로 합시다 하면은 비용 많이 나오니까 무사고도 그렇고 막. 근데 2만 원은 좀 적더라. 그래서 다시 딱 타더니 다시 또 막 뭐라고 하시는 거야. 아니 그거를 어 감속을 하면 되는 거 가지고. 근데 그냥 누가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어 돈 줬습니다 이랬어. 당연히 잘못했지. 끼어드는 쪽이 감속해 눈치 보면서 들어가야지. 뺑소니는 아니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이니까 막 어리버리한 거죠 그냥. 아이 막 그냥 줄 테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침착맨님이 지금 우리한테 하소연하는 것도 택시기사 아저씨 같아요. 그래 좋잖아. 업계 보상이잖아. 택시기사님 레파토리. 옛날에 내가 어디 사장이었는데 택시회사 욕 지금 지나가는데 옛날엔 이렇지 않았어. 4번은 부산 갔을 때 했던 얘긴데 여기가 다 내 땅이었대. 여기가 근데 망해가지고 외모가 일진처럼 보여서 문제 있는 거 대신 해결해달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늘 파이형 과자 원탑 그 이상형 월드컵을 할 거예요. 다 준비되셨죠? 대리기사님들 한때 잘 나가던 시절 이야기해 주심. 대리기사님들은 말씀 잘 안 하시지 않나?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가시던데 그냥. 내가 술을 원치 안 먹어가지고 대리기사 그님들 이제 부르는 거를 많이 안 했는데 세 번 네 번 했나? 일단 다 놀 거 다 놀고 피곤해서 집 가는 사람이라 술 먹은 사람들이라 괜히 건들면은 내가 만약에 대리기사면은 안 건들고 싶을 것 같아. 괜히 술 먹었는데 괜히 건들었다가 괜히 막 운전 중에 막 뒤에서 막 난리 치면 그죠? 팁 요구는 한 번도 안 받아봤어. 나는 뭐 초창기에는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일단 모름. 그거 다 시스템화 되지 않았나 이제? 팀 요구가 있어? 대리 탈 때마다 아저씨들이 엄청 마르건데 세 번 타봤는데. 어 그래? 그것도 케바케인가 봐. 내가 그건가 봐. 좀 좋은 대리기사님들을 만났나 봐. 주차 팁 달라는 대리기사들 있음.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던데 그냥 딱 해주시고 가시던데. 앱으로 해서 그런가? 아닌데? 요즘에 다 앱이잖아. 아니야 5,000원만 더 달라는 아저씨. 근데 이제 5,000원도 막 생활이 막 뭐야 부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5,000원 달라고 하면은 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막 어? 오늘 그것도 막 팍팍 해가지고 막 그 어? 나 막 밥 먹는 것도 지금
지금 긴축 재정 들어가 가지고 어? 뭐 지금 저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씨알도 안 먹히지. 침착한 주펄님 시상결고도 감사합니다. 그렇잖아.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 막 한 달 막 버는데 막 50%는 저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 막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막 하는 사람도 있어. 씨알도 안 먹혀. 그러면 근데 대리를 부르냐고? 그건 어쩔 수 없지. 아니면 회사에서 태워줬을 수도 있어. 저번에 아마존 인턴 한다고 했는데 인턴 이제 끝나고 본사 정직원 개발로 개발직으로 오퍼 받았어요. 이제 같은 직장 동료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아 동부유천맨 18호님 10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침착한 주펄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삼파이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원줄 고부로 표현 가능하면 파이형 과자입니다. 빈출 범령집님 후원 감사합니다. 아 동부이천맨님은 저번에 그 용산에서 한번 뵀었죠. 근데 이제 외국 살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다시 외국 갈 거라고 했는데 아마존 인턴 하셨고 인턴 끝나고 이제 본사 아마존 정직원 개발직으로 가셨대. 그분 아니라고요? 배터리는 아니고 커피만 갖고 오신 분일걸요? 어 박찬호 닮은 분 맞아요. 일단 봐봐 동부 이촌동 살잖아. 유학 갔잖아. 견적 나와 안 나와? 어? 나오죠. 우리랑 급이 다른 존재야. 어? 천룡인이라고. 아무튼 그 누구죠? 아마존 사장님 누구죠? 이름 뭐더라? 그 제이스 스타뎀 그 제프 벤저스 제프 베이조스. 어 제프 베이조스 그 사장님 봤어요? 그러면 채팅 못 치시나? 제프 베이조스 선생님 성질이 그렇게 더럽다며. 성질이 그렇게 더럽대. 근데 성질이 더러워야지 그 기업을 운영하나봐. 나 어디서 들었는데 좀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어야지 그 경영을 잘한대. 소시오패스인가? 어 소시오패스. 남의 감정에 공감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선천적이든 뭐든 공감을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효율적으로 A가 3 정도의 능력이 있고 B가 4 정도의 능력인데 A는 10년간 같이 일했고 B는 이제 한 1년 됐어. 그래도 능력이 B가 더 나으면은 과감하게 A를 자르는 거야. 근데 보통 인간은 그렇게 안 되거든. 그게 정들어서 그게 잘 그게 안 돼. 본 머리가 알더라도 그게 안 된다고. 근데 그게 가능하대. 그런 어떤 사업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에어컨 다는 거보다 응급실 보내는 게 더 싸서 에어컨 안 달면 소시오패스 맞지. 그거 아마존 얘기죠. 나 뭐 나도 들은 것 같아. 좋은 말로는 결단력 있는 거고 안 좋은 말로는 정이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런 걸 생각해야지. 이제 회사라는 어떤 조직을 생각했을 때 이 조직이 살아있는 어떤
거대한 거인이라고 봐야잖아. 그리고 그 회사원들은 거기에 살고 있는 뭐 장기나 어떤 뭐 미생물이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거대한 몸뚱아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해는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미생물 입장이라는 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게 이제 그 초창기 산업혁명 때 그런 법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 막 노동 시간 엄청 길고 막 그런 거에 막 내몰렸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막 법이 이제 또 세워지고 막 정문화는 한국에만 있는 거 아니었나? 아니지. 정은 그냥 생명체 그거지. 공용특이야. 정은 다 있지. 어? 외국이라고 갬성 없어? 외국에 애플 많이 쓰잖아. 갬성 있다고. 뭐 생명체도 막 새끼 공격하면은 일단 새끼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멀리서 보잖아.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지만 이게 마음에 뭐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PC 탱크 토이님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흑인이 음악이든 운동이든 성공하면 자기 동네 먹여 살린다던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어? 오늘도 오늘은 뭐 없잖아. 아, 은근히 삭제했으면 좋겠나봐. 뭐 없잖아. 맨날 삭제하래. 초거대 기업 운영 안 해봤으니 그 사람들 생각을 아니 우리 편하게 사는 이유는 누군가 오지게 굴리 나만 이해 못했나? 아무튼 그거랑 별개로 동부 이촌맨 18호님 생활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0만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번에 인턴 하실 때도 후원해주시고 꼬박꼬박 챙겨주셔서 챙겨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모근도 소시오패스인가봐요. 시기가 되면 머리카락 가차없이 쳐내버리네요. 아 이걸 댓글을 해야돼 말아야돼. 어? 민깡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참. 진짜 인터넷 방송 기강이 해이해지고. 후원 감사합니다. 파이언 과자 파이언 과자 이상형 월드컵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한 시간 하는 침깍콜라 컨텐츠 없어! 나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너무 좋대. 너무 정없이 경영하면 힘들 때는 안 돼. 뭐 이런 거지. 뭐 에어컨이나 막 에어컨 비용 아껴서 막 응급실 비용이 더 싸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거는 당연히 이제 지탄받아야 되는 거고 그쵸? 이걸로 또 막 해가지고 뭐 침착맨 또 어? 그 뭐야 응급실 뭐 보내는 걸 옹호한대더라 또 이렇게 또 이제 기사 또 떠? 파이형 과자 생각나는데 이거 파이다 하는 경상도 사투리 아시나요? 이거 파이다. 이거 파토났다. 파이다. 2019년 유튜브만 봐도 존잘인데 그대로 돌아가기 컨텐츠예요.
진짜 오늘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백수 1일차인데 벌써 지겨운데. 이런 사람도 있다? 지금 재택근무하잖아. 근질근질해가지고 회사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집에 있는 걸 못 견뎌서. 그래서 재택근무하면 스트레스 받으신대. 누가 그러냐고? 근데 대부분은 재택근무를 좋아하죠. 왜냐하면 특히 막 옷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여자분들은 화장도 안 해도 되니까. 방장 커튼 다시 쳐줘요. 베드라지는 다들 세숫대야가 대단하시네요. 소개팅도 동시에 여러 개 하면 바람일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소개팅 동시에 여러 개 하는 거 바람일까? 아니야? 아니야. 근데 봐봐, 소개팅 이제 대학교 때 많이 하죠. 소개팅을 하는데 처음에 했어. 근데 좀 마음에 들었어, 상대편이. 근데 그 다음에 소개팅 일정을 잡는 건 바람은 아니지만 도의는 아니지 않아? 강호의 도의는 아니잖아. 전략이야? 뭐 스타크래프트야? 앞마당 멀티야? 그러면 이거는 딱 만났어. 소개팅을 일정을 쭈르륵 잡았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이번에 딱 갔어. 근데 마음에 드는 이제 상대가 나왔어. 그래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호감이야. 근데 다음 주에 예정된 소개팅 일정이 있어. 그거는 이제 해야 돼. 했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 그럼 둘 중에 한 명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잖아. 그쵸? 그 두 명 만나는 것까진 괜찮아? 뭐 사귀는 거 아니니까, 그치? 보통 두 개의 소개팅이 안 들어와요. 아, 나 소개팅을 나 미팅으로 헷갈렸어. 그래서 갑자기 막 있잖아, 미팅 자리 딱 가면은 딱 올려놔. 물건이 딱 올려놔 있어. 이렇게 딱 올려놔 있어. 쭈르륵 있어 각자. 그래서 골라, 마음에 드는 거. 어? 프로펫이야? 뭐지? 딱 골라. 접니다. 뭐? 감사합니다. 남방맨님 후원 감사합니다. 투수들에게는 전혀 관심 없는 주제입니다. 프로페시아 올려놓으면 사실상 거절 의사지. 근데 이거 코팅 그 깨진 프로페시아 만지면, 여자는 만지면 안 좋대. 정식으로 사귄다는 거 아니면 괜찮다 아재들아. 후원 감사합니다. 뭔 그건 레알이야. 다 레알이었어. 딴 얘기는 뭐 그 헛소린 줄 알아. 오늘 월드컵 자신 없나 봐. 나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아니 내 특이야. 뭐 오늘 뭐 해야 되는 게 있으면 하기 싫어. 심지어 놀으라고 해도 놀기 싫어.
역제 나자고? 턱이 너무 아파. 왜 나만 말해야지? 왜 니들은 말 하나도 안 하고 왜 나만 말해야지? 누구를 위한 방송이지? 월드컵 하지 마시고 점심이나 드세요. 왜 내가 먹어야지? 니들은 하나도 안 먹어도 되고 왜 나만 먹어야 되지? 재택근무하면서 청소하면서 침착맨 방송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너만 감사해야 되지? 침착맨이 아무리 애새끼처럼 굴어도 엄마처럼 이해해주는 여자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저는? 뭔 말하는지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참. 그러면서 좋구좋구 하자고 하면 바로 하면서 아 좋구 아 좋구는 다 같이 해야 재밌단 말이야. 혼자 하면 재미없어. 아 이번에 배도라지 10명 모여가지고 뭐 할지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우리는 손가락이 아프잖아. 어몽어스는 저번에 했는데 뭐 또 할 게 있나? 마스터 했잖아. 나 이제 시작하자마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어몽어스는 미션 할 필요도 없어. 나 그냥 이렇게 손 띄고 맞출 수 있어. 나 손 띄고 목소리만 듣고. 병건아 그래서 넌 뭐 하고 싶은데? 방종? 울지 말고 얘기해봐. 응?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마 방종 해삐라. 공명전 진짜 알차다. 침갈량님 감사합니다. 방금 따윤이님이 말했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라고 안 했습니다. 어이 침씨 내가 디코 들어가서 대자 쳐주면 돈의 일부 송금할게요? 안 할 거지? 그러니까 자네만 말하는 거야. 아... 내가 다 먹으려면 내가 다 해야되네. 좋구좋구 하시면 계정 대여해드립니다. 모든 팀 최소 1블랙 보유중입니다. 안되지 그러면 대리잖아요. 그거 안돼. 요즘에 민감하단 말이야. 옛날이야 뭐 리니지 뭐 본주 뭐 부주 뭐 이런거 있었지. 왕의 삶 그립습니다. 본주 부주 알아? 리니지 막 계정 막 24시간 돌아가는 거? 옛날에? 어몽어스 맵 바꾸면 새 게임임. 아예 하나도 못함. 꿀잼. 지금도 24시간 돌아간다고? 지금 개념이 좀 잡혔잖아. 남의 계정 안 건드리는 건. 아 원량이 형이 어몽어스 하고 싶대요? 별로 재미없는데?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재미없어서. 바닥에 누워서 방종할 때까지 굴러댕기자. 일찍 끝날 것 같아서 미리 시간 끄는 거지요? 역시 생각이 깊으셔. 병건아 커플끼리 날 잡고 야스하기로 했다가도 삘 안 오면 그냥 파토 나는데 영 아닌 것 같으면 방종하자. 역전 재판은 이제 끝인가요? 어그로 우기? 철수대야님이 선행하셔서 춘향 없어도 됨.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어떻습니까? 베드라지 근본인 우리들의 일그러진 매직박을 기리는 의미에서 10인 킹호스가 답이네. 아호스 방장님 티셔츠 제대로 보여주세요. 아빠빔. 야 진짜 그냥 지네들 하고 싶은 말만 그냥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야 봐봐 다크서클 안 보니까 젊어 보이지?
이쪽이 좀 부었다 더 눈이. 자, 파이형 과자 월드컵 하겠습니다. 나 와우 잘 몰라. 개소리 그만해.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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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추고 있는 그대. 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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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형 과자 원탑 가리자. 파이형 과자 이상형 월드컵 16강입니다 32강 하고 싶지만 16강 합니다. 왜냐? 16강밖에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대전 가나파이 카카오 대 오뜨! 후원 감사합니다. 자, 가나파이는 좀 이게 역사가 좀 덜 됐어요. 제가 또 이제 과자 공장 그 아버지가 과자 공장 그 다니셨고, 그리고 그 제과제빵 전문가의 아들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오리온 과자 많이 먹고 자랐고, 뭐 치토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는 포카칩이 먹고 싶다고 했지만 초코파이를 가져오셨던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과자가 제과제빵인데, 제과제빵도 이제 각 이제 그게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공이. 아버지는 그 쿠키 쪽입니다. 내가 쿠키를 안 좋아하는데 아버지가 쿠키 쪽이야. 나는 스낵류를 좋아하는데. 자, 가나파이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초코파이가 역사가 이제 오래됐잖아. 가나파이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 나중에 나왔어. 근데 먹어봤을 때 이 가나파이 나는 별로였던 게 너무 달아. 이 초코파이가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그게 없어. 그냥 대놓고 달아. 그래가지고 물리고 거부감 생겨. 초코파이는 단데 이상하게 손이 한 번씩 더 가면서 두세 개 후딱이야. 다섯 개도 먹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뜨는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했어요. 난 이 식감이 별로야. 무슨 당근 케이크 같은 저 식감. 근데 오뜨가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인기가 되게 많았어. 또래 사이에서. 이 고급스러운 맛이 나를 사로잡았다고. 나는 오뜨 진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는 파이형 과자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어요. 오리온 초코파이예요. 그게 무조건 원탑이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초코파이는 없, 아니 그 파이는 없어. 그냥 그게 원탑이고 나머지 이제 2인자 뽑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여기서 이제 가나파이랑 오뜨랑 비교해보자면은, 가나파이는 대놓고 너무 달아가지고 아 막 입이 텁텁해지고 막 느글느글거리고, 오뜨는 그래도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 좀 많이 먹을 수 있게 유도를 하고. 그쵸? 그래서 저는 가나파이는 여기서 그냥 처음 초장부터 좀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오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뜨 싫은데. 찰떡파이. 찰떡파이 대 초코파이. 이게 원래 찰떡파이가 제가 알기로는 청우제과에서 먼저 나왔어요. 청우제과 찰떡파이가 먼저 나왔어. 그래가지고 청우가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크라운 베이커리나 이제 제과점에 납품하는 이제 제과 회사인데, 빵집에 주로 과자 그 깔려 있는 과자들을 납품을 했어. 청우 CY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좀 그 청우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대표 과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대기업에서 좀 하나 봐. 그래서 찰떡파이는 처음에 먹었을 때는 이게 그거야. 처음에 딱 먹어. 그러면 이게 안에가 요게 흰색이 찰떡이야. 떡이라고. 그러면 안에 초코랑 같이 해가지고 딱 먹으면 쭉 늘어나. 그래서 쫀득쫀득 하면서 먹어. 그래서 뭐야 이거? 신세계잖아. 개맛있다. 계속 먹거든? 두 번째 봉지부터 기가 막히게 맛이 뚝 떨어져.
후원 감사합니다. 어 물려. 이 처음에는 신세계야. 야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어? 외국인들이 찰떡파이 좋아한다는데. 그리고 오른쪽은 상대를 잘못 만났네요. 야, 오리온 초코파이가 이제 무조건 원탑이었던 시절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제 원탑은 원탑인데 무조건적인 원탑은 아니었어. 롯데 초코파이도 있었고 크라운 초코파이도 있었고 이 초코파이 자체가 그 이름에 특허를 못 내. 왜냐하면 이제 초코랑 파이가 붙은 그냥 일반 명사 조합이라서 이걸 못해. 브랜드를 등록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롯데 초코파이도 있고 크라운 초코파이도 있고 막 그랬어. 근데 오리온 초코파이는 더 맛이 좋았거든 그 당시에도.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오리온 초코파이는 여기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 이제 매끈매끈하잖아. 초코 이제 그 코팅이 매끄럽잖아. 오리온 아니 롯데랑 크라운은 구멍이 하나가 나 있어. 초코 코팅에 그 주입구에 꾹 꽂아가지고 쭉 뭐 이렇게 마시멜로우인가 그걸 넣는 게 있었거든. 아주 그게 딱 차이가 났고 훨씬 푸석푸석했어. 아주 옛날에 이제 초코파이 이제 투명한 봉지에 담겨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패키지가. 투수쟁이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영리영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초코파이가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한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초코파이가 다른 거랑 이제 그 차별화를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거나 먹는 거야. 초코파이가 훨씬 이 오리온 게 더 맛있는데. 그래서 오리온 초코파이에서 정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이 브랜드를 새로 따로 등록을 못 하니까 정을 붙였어. 그때부터 정이 붙은 거야. 오리온 초코파이 정이야. 그래서 이제 노래가 막 나오면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오리온 초코파이 정 이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때 당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오리온 회장님 그 담철곤 회장님도 CF에 나왔어.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점점 개발을 계속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오리온 초코파이 싫어했다고 했잖아. 처음에는 약간 뒷맛도 좀 약간 안 좋고 쓴맛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완벽해. 이게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아가지고 두꺼워지고 막 어떻게 지고 막 해가지고 진짜 완벽한 제품이 돼버렸어. 이거 진짜 나는 지금도 마트에서 보이면은 하나씩 사요. 근데 막 바나나나 막 이상한 거 있지 그건 다 맛없어. 이 오리지널이 최고야. 클래식이. 그리고 찰떡파이는 몇 년 전에 변해서 겉에 코팅도 약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져서 옛날 거가 훨씬 맛있음. 바나나 맛 좋은데? 아이씨 이런 맛알못들하고 해야 돼? 이상형 월드컵? 근데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과자 맛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합니다. 까까이가 나와서 엿주는 건데 씨알루다가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전설의 쌀국기는 이제 단종인가요? 세븐일레븐에 안 들어오길래 공식 홈페이지 가봤더니 거기도 안 팔고. 처음엔 분위기 좋았는데 잘 안 팔렸나봐. 그래서 이제 찰떡파이 나쁘지 않은데 오리온 초코파이한테는 비빌 수가 없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초코파이는 그냥 먹고 얼려먹고 봉지채로 반죽해서 먹는 파이계의 EV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후레시베리, 블루, 이제 레드랑 블루가 있는데 마가레트. 제가 이제 그 촬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방송과 국룰이 있어요. 출연자 대기실에는 물과 과자를 항상 구비해 놓는다. 왜인지는 모르겠어. 그냥 대기실에 항상 과자랑 무슨 초콜릿이 양껏 돼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먹어도 돼. 그리고 물도 막 맘대로 먹어도 되고. 근데 그때 이제 마가르트가 이제 껴있단 말이야. 나는 무조건 마가레트를 먼저 가져가.
이게 안 물려. 이게 더부룩해지지가 않아. 많이 먹을 수 있어. 마가레트는 이거는 진짜 롯데의 명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지? 퍽퍽한데 막 이게 막 이 후레쉬베리 같이 막 막 목맥힘이 아니야. 그런 퍽퍽함이 아니야. 기분 좋은 퍽퍽함. 그치. 촉촉하면서 퍽퍽하니까 이제 이렇게 안 막혀. 근데 후레쉬베리도 촉촉하거든? 근데 이거는 이상하게 막 막혀, 목이. 물이 꼭 있어야 돼. 마가레트는 없어도 돼. 후원 감사합니다. 마가레트는 맛있는데 자꾸 작아져요. 근데 작아서 더 맛있는 것도 있어요. 아쉬워서. 침을 왜 적셔? 더럽게. 후레쉬베리는 개인적으로 저는 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그냥 초코가 좋았을 시절에 나는 이 카스테라 형식의 이런 과자가 싫었어. 근데 그게 선입견이 굳어졌나봐. 그래서 선호를 안 해요. 같이 이 후레쉬베리도 깔리는 날이 많거든요. 이제 대기실에 무조건 마가레트. 그리고 이상하게 초코파이는 안 깔려. 왜냐면 초코파이를 좀 약간 그냥 기본 중에 기본, 그냥 화려하지 않은 과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깔더라고. 초코파이를 안 깔아. 후원 감사합니다. 마가레트가 작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커진 거야. 마가레트는 건더기 먹고 부스러기까지 다 먹어야지. 승우 아빠님이 예전에 마가레트 엄청 크게 만드셨던데. 그러면 제목에 써있을 것 같은데? 마가레트는 제발 사드세요. 마가레트가 맛있다고요? 전투식량에 나오는 파운드 케이크랑 맛 똑같은데? 진짜 맛알못이다. 어떻게 마가레트랑 전투식량 파운드 케이크랑 비교를 하지? 좀 화날라 그러는데? 아무튼 이건 마가레트입니다. 선 넘지 마세요. 마가레트는 거북이 등껍질 먼저 뜯어먹거나. 아 그치! 마가레트 갈라져 있는 그 거를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제 조각으로 먹던가, 위에 부분만 이렇게 뜯어서 먹던가, 이런 맛이 있죠. 몽쉘 초코파이의 영원한 그 라이벌이죠. 초코파이랑 경쟁을 한 친구가 이제 두 친구가 있어요. 콰드로 연선님 후원 감사합니다. 마대 같은 남자님 후원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친구라는 표현 싫어하거든요. 이제 차보고 막 이러잖아요. 이 친구는요 이 제품이라고 할 때가 꼭 요 친구라고 그래. 근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 방금은. 왜냐? 얘는 진짜 친구라고 부를만해. 유년 시절부터 계속 함께 해왔어. 친구라는 표현 나 진짜 싫어하는데, 이 막 물건 제품에다가 이 친구 저 친구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지만 몽쉘은 자격 있어. 초코파이의 영원한 라이벌. 초코파이 라이벌이 두 명 있었어. 이게 짧게 치고 빠지는 뭐 가나 파이 같은 애들 말고. 몽쉘 뭔가 준내 싸구려 초코맛 나는 것 같아서 싫더라. 무조건 초코파이. 서강보살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경감풍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누가 있었냐면은 몽쉘 그리고 OES가 이제 먼저 이제 초코파이 라이벌이었고, 이제 OES를 애들이 선호를 좀 하다가 이제 몽쉘로 이제 좀 교체가 되면서 이제 붙게 됐는데, 저도 초코파이를 더 좋아했어. 몽쉘은 나 항상 말하지만 과해. 몽쉘은 과해요. 느끼해. 초코파이가 갖고 있는 초코인데 담백하기가 힘들거든? 그거를 못 따라가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초코파이가 손오공이라면 몽쉘은 베지터야. 근데 풀파워한 베지터. 아니지, 풀파워한 트랭크스. 엄청 느려. 느끼해. 공격이 느끼하다고. 그러면 유효타가 터지지가 않아 혀에서.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효타가 터지려면은 이게 좀 유연해져야 된다고. 이게 히히히 맛있는 거 잔뜩 넣으면 맛있겠지? 아니야.
쉽게 피로감을 느껴요, 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몽쉘이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목을 집중했어. 씨, 미친 드디어 미친 과자가 나왔다. 초코파이의 어? 아성을 깰 미친 과자가 드디어 탄생했다. 왕이 나타났다. 과자의 왕이 나타났다. 근데 아니야. 몽쉘은 근데 또 방, 그 대기실에 은근히 깔려. 초코파이가 난 있었으면 좋겠어. 후원 감사합니다. 몽쉘 너 너무 나대. 몽쉘 통통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아재. 그치 몽쉘 통통이었지. 맞아 몽쉘 통통. 그리고 카스타드. 나는 이거는 싫어하는 걸 떠나서 혐오했어. 이거 그린티 라떼는 뭐 안 먹어봤지만 그냥 버전 있죠. 누런색 버전, 누런 크림 버전. 그것도 싫어했어 나는. 왜냐면 그거 먹으면 무슨 감기약 먹은 것처럼 막 멀미 났어. 나만 그래? 후원 감사합니다. 뭔지 알죠? 그 카스타드가 갖고 있는 아 막 느글거리고 막 멀미 날 것 같고 막 속 얹힐 것 같은 맛이 있어. 그 크림에서 막 있어. 멀미 날 것 같은 그 감기약 섞여 있는 맛 같은 거. 아무튼 싫었어. 나 그거 옛날부터 진짜 싫었어. 그래서 둘 다 싫은데 굳이 고르자면 몽쉘입니다. 초코파이 렌즈에 돌려먹으면 살살 녹아있는데 몽쉘을 돌리면 빵, 초코, 크림 다 따로 놀고 있음. 초코파이를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사실 이거는 애들 노는데 음? 그 뭐야 정찬성님 오신 거랑 똑같아요. 초코파이는 몽쉘이 과음을 잡아주는 신제품이 있는데 몽쉘 미니라고 조그마니까 딱 적당히 어우 달달하고만 하고 끊어서 좋더라고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야 돼. OS 초코파이 몽쉘 넘사벽 몽쉘 카카오 반박시 마달못. 저 자식은 배내야 돼. 돈에 배나겠습니다. 진짜 마달못이야. 넌 반성해. 농담. 카스타드 먹으면 특유의 불쾌함이 있음. 그치? 불쾌한 게 있다니까. 카스타드 군대 PX에서 샀다가 선임한테 이 없는 할머니 먹는 과자 사왔다고. 아, 또 왜 혐오 발언을 해? 어? 카스타드 단점은 X같은 질소 포장밖에 없다고. 아니야 이거 진짜 맛이 좀 이상해. 난 몽쉘 넘어갑니다. 눈에 띄네 갑인데. 눈에 띄네 내가 또 좋아하지. 눈에 띄네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눈에 띄네가 나오고 나서 그 파리바게티였나? 뚜레쥬르였나? 눈에 띄네 같은 과자를 눈에 띄네라고 써놨어. 빵 이름에 눈에 띄네. 이거 브랜드 이름인데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있는 과자 막대형 과자는 눈에 띄네라고 아는 거야. 그냥 데일밴드처럼 이 밴드를 그냥 데일밴드라고 하잖아. 고유명사가 일반 명사화 된 거야. 아, 후원 감사합니다. 자 OS 대 몽쉘 카카오 버전. 자 저는 어렸을 때 초코파이보다 OS를 더 선호하던 시절이 부끄럽지만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초코파이인데 어렸을 때 OS를 더 선호했었어. 이 단 것도 단 거고 이 네모 모양이 재밌었어. 그리고 이게 좀 그 요게 시럽이라서 시럽같이 돼 있어서 그런가? 뭔가 좀 더 강렬한 맛. 근데 그 몽쉘같이 느끼하진 않아. 물리는 맛은 아니었어. 그래서 OS도 이게 명작입니다. 이거 진짜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요즘에 안 먹어본 지가 꽤 돼가지고 깔끔해 맛이. 초코 그 과자가 깔끔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은 초코라는 거가 워낙 달다 보니까 경쟁을 해야 하잖아 초코끼리. 그러니까 우유에 쓰려면 그 초코의 맛을 극대화하다가 주화입마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몽쉘이 그래요. 주화입마에 빠졌어.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데 부두교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는데 카카오에 너무 심취하지 말게. 근데 심취해버렸어 몽쉘은. 안타깝게도 초반에 그 화려하게 어? 주목을 받으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데뷔한 몽쉘은 이 그 처음에 강렬함을 잊지 못해서 계속 무리수를 던져. 카카오에 너무 심취하지 말게. 잡아 먹혔어 내가 봤을 땐. 그래서 저는 OS로 가겠습니다. 나다니는 애들은 얼마 못 가. 프렌치파이 나왔나요? 프렌치파이가 진짜 이거, 그것도 근본인데. 카스타드 스위트골드 이거는 그린티 라떼보단 나. 근데 여기서 봐봐 포장을 보세요. 행복을 왜 적어놨겠어요? 진짜 먹으면 행복한 과자는 행복을 안 써놔요.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쇠뇌를 하고 있는 거죠.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이거 먹으면 행복해진다. 거기다 업그레이드도 했다고? 거기다 몸에 좋아? 그냥 고구마도 아니야. 몸에 좋은 고구마. 쓸데없는 그 어? 사족들이 엄청 달려있죠? 여기서부터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어. 카스타드가 좀 힘들구나. 후원 감사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오리온 초코파이는 그럼 정은 정이 없어서 그냥 억지로 어? 정이 생겨라 정이 생겨라 이렇게 붙였냐? 아니지. 그거는 초코파이라는 그 브랜드가 등록이 안 되니까 정을 억지로 붙인 거지. 초코파이 정으로. 근데 이거는 카스타드로 이거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굳이 행복을 붙였다? 이거는 행복해지지가 않아서예요. 그쵸? 자 그리고 오리온 후레쉬베리 나는 후레쉬베리가 참 싫어. 이게 오리온 나는 오리온 과자는 믿고 먹지만 후레쉬베리는 좀 아니야. 옛날에 나는 그 요즘에 옛날에 치토스가 오리온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디더라? 크라운인가? 롯데인가 크라운인가? 롯데로 갔어요? 롯데로 갔잖아. 그게 원래 치토스를 뒤에를 보면은 오리온 때 오리온 프리토레이라고 써있어. 나 어렸을 때는 이게 뭔지 몰랐어. 오리온 프리토레이가 뭐지? 근데 미국의 프리토레이라는 회사에서 치토스가 나왔는데 오리온이 계약을 맺어서 갖고 온 거야. 근데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롯데로 간 거지. 롯데랑 이제 한 거지. 그러니까 효성 스즈키 대림 혼다 이런 거예요. 대림과 혼다가 기술 제휴. 효성과 스즈키가 기술 제휴. 오리온 프리토레이 기술 제휴. 정을 거꾸로 하면 백.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오토바이 수리점 보면은 항상 효성 스즈키 대림 혼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 르노 삼성 뭐 이런 거죠.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데 이 얘기 왜 했지? 아무튼 그 시절부터 오리온을 좋아했는데 후레쉬베리는 좀 아니야. 이거는 근데 인정하는 게 내가 안 좋아할 뿐이지 이거는 충분히 다른 사람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어. 그건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카스테라 형태의 어떤 과자끼리에 붙는다면은 카스테라가 아무래도 좀 더 정통이죠. 카스테라 느낌을 많이 살렸죠. 근데 개인적으로 나 카스테라 멀미가 나거든. 근데 굳이 이렇게 붙이자면은 카스테라가 좀 약간 그 카스테라의 그 포근한 느낌, 촉촉한 느낌을 더 잘 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맛잘알들은 후레쉬베리를 원탑으로 친다. 맛알못들이죠. 빅파이 나왔네요. 야. 빅파이가 소리 소문 없이 강해. 조용하게. 이 크라운이 되게 약센데 크라운을 이제 딱 떠받들고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거든. 크라운 사실 뭐 있습니까? 크라운? 콘칩 말고 뭐 있어?
크라운 산도? 아 크라운 산도. 크라운 산도는 인정이죠. 산도 인정. 오케이. 산도. 콘칩. 또 뭐 있어? 뭐 쿠키 샌드는 뭐 그 산도로 들어가야지. 산도가 그거야. 샌드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거야. 산도. 그때 이제 그 나도 얼마 전 봤는데 우리나라 기술로 처음으로 만든 그 과자래요. 산도가. 크라운 산도가. 그거를 이제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일제 그때 그 해방기에 가지고 산도 산도 이렇게 만들다가 지적을 받았어. 일본식 이거 왜래요? 우리나라 이제 민감하니까. 일본하고 이제 막 사이가 안 좋았던 시절이 길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바꿔라! 그래가지고 샌드로 바꿨어. 잠깐. 그리고 바꿨는데 사람들이 산도, 우리의 산도를 돌려줘! 우린 산도가 더 좋다고! 그래가지고 산도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쿠키라고 드라마 있었죠. 그 산도 만들던 그 내용이라고 그래요. 난 안 봤는데. 빅파이에 한 입에 쏙 들어가서 회의 시간에 까먹기 원탑임. 아 이거 맞아. 이게 아이러니함이 또 재밌어. 빅파인데 크지가 않아. VIC파이야. 낱개로 50원이었어. 맞아요. 초코파이 100원이었지. 낱개로 50원이었고 이게 진짜 수업시간에 먹기가 딱 좋아. 입에 넣어가지고 딱 이렇게 딱 천장하고 혈랑 사이에 딱 압축을 시켜놔가지고 딱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요 맛이 있죠. 그리고 딸기잼 이게 진짜 신의 한 수야. 여기다 딸기잼을 넣을 생각을 했지. 아무도 안 했어. 근데 딸기잼은 고급스럽게 막 딸기 알갱이 있고 막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KFC에서 먹는 그 비스켓 찍어 먹는 그 딸기잼 있죠. 그냥 딱 그거면 돼. 딱 그거를 잘 넣었어. 이건 역사의 길이 남을 과자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그 대기실에 빅파이도 깔려있을 때가 있거든요. 마가렛이랑 빅파이가 같이 깔려있다. 난 빅파이 골랐어. 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봤는데 빅파이 골랐어. 10번이면 9번을 빅파이 골랐어. 그리고 마가렛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 크라운 마이쮸 있습니다. 아 맞아. 마이쮸도 근본이지. 크라운 초코아임. 아 네 초코아임은 안 좋아해. 근데 인정. 초코아임 명작 인정. 주로 전통 있는 오래된 과자가 익숙해서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빅파이는 초코파이 OS 반값으로 팔아서 먹었지. 안 그랬으면 진작에 단종됐을걸. 하 빅파이의 맛을 모르네. 작아도 된다는 건 이름 사기임. 가나파이. 하, 이 가나파이는 입에도 담지 않겠습니다. 가나초콜렛까지 모욕을 했어. 이거는 가만히 잘 있는 가나초콜렛 맛있거든? 가나초콜렛까지 그 먹칠을 했어. 아니 가나초콜렛을 쓰고 너무 달아. 이거 진짜 너무 달아. 문제가 좀 심해. 후원 감사합니다. 자 행복 카스타드 대 쫀득쫀득 참 붕어빵. 나는 이제 쫀득쫀득 참 붕어빵 진짜 싫어했거든. 이 안에 찹쌀떡이랑 있는데 진짜 양이 적어. 비싸고. 근데 왜 인식이 바뀌었냐. 소영이가 좋아해. 어렸을 때부터. 완전 애기 때부터 쫀득쫀득 참 붕어빵이 있으면은 마트에서 꼭 하나 한 박스를 사. 저렇게 이렇게 이 박스 있죠. 작은 박스. 해가지고 사가면은 그렇게 잘 먹었어. 그래서 지금도 종종 보이면 사. 근데 이거 진짜 비싸. 참 붕어빵.
그래서 소영이가 먹어서 카스타드는 한 번도 내 돈 주고 사 먹은 적이 없거든. 최근 한 10년간 찬붕어빵은 꽤 있다. 이쪽으로 갑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크라운은 맞지, 그치, 콘칩이지. 진짜 조금 들어있어. 그리고 그 개별 포장인데 그 또 다 원래 뭐 개별 포장이겠지만 뜯으면 또 안에 진짜 요만한 무슨 치어가 들어있어. 이거 먹으면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 풀어줘야 될 것 같아. 자, 원탁 가리자. 아, 몽쉘하고 초코파이가 여기서 만났네요. 몽쉘은 말했죠? 그 몸 불린 트랭크스. 초코파이는 날렵한 손오공 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길 수가 있냐고. 못 이기죠. 초코파이 다쿠죠. 이건 뭐 그냥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어디 어른 노는데 붕어빵 쇼기 와가지고 오띠랑 찬붕어빵. 아 근데 왜 그거 안 왔지? 눈에 띄는 나 그 후레쉬파이? 왜 안 나왔지? 엄마 손파이랑. 아니 뭐 쓸데없는 뭐 카스타드 뭐 맛별로 있어. 본인이 고르는 거예요. 오뚜충이구만? 오뚜충이라서 그래. 찬붕어빵 올라갈까봐. 근데 이거 16강밖에 없어요. 나는 이게 너무 불쾌해요. 에콰도르산 카카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딱 읽자마자 어쩌라고. 아니 이런 생각 당연히 드는 거 아니야? 뭐 어쩌라고. 에콰도르산 카카오가 뭐 저라고 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에콰도르산 뭐 납시면은 내가 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 붕어빵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카스타드 고구마 대 마가렛드. 저는 오리온 좋아합니다. 오리온에서 명작이 엄청 많이 나왔어. 사실상 포카칩은 쾌거예요. 우리나라 과자 그 역사의 쾌거. 이런 이게 대체품이 없어. 프링글스류는 있어. 해외 많아. 근데 포카칩의 대체는 없어. 근데 거기서 안주하지 않고 스윙칩이란 걸 냈어.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무거워가지고. 스윙칩이라는 게 또 나왔어. 레이가 있다고? 레이스? 그거랑 어따 비교해? 어? 포카칩 양파맛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거 있어?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킹파 맛은 없지. 소금 맛은 있어도. 포카칩은 오리지널이 낫지 않나? 오리지널이 뭐야? 파란색이야? 초록색이야? 마가레트는 과자계의 평양냉면. 파란색이 근본이야? 아 나 그러면 나 사파네? 난 초록색이 더 좋은데? 가성비 따지려면 눈에 띄는 벌크 키로 단위로 사십시오. 인간 사료임. 초록색 사파였어? 초록색이 더 맛있는데? 나는 항상 이 생각을 해. 아 오늘은 좀 안 나대는 거 먹고 싶다. 그래서 아 오늘 초코파이 파란색 먹어야지 해서 가잖아? 근데 초록색하고 같이 깔려있잖아. 초록색 골라 결국은. 오리온 팝업스토어에서 파는 초코파이도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결국은 초록 골라. 어차피 고르는 건 초록이야. 초코아임 없어. 초코아임이 왜 없지? 초코아임 정도면 깔려야 되는데 그죠? 이런 근본 없는 카스타드 고구마 같은 거 빼고. 자 아무튼 여기서 골라보면은 이거는 뭐 마가레트를 이길 수가 없죠? 마가레트 이거 어? 진짜 이거는
뭐라고 해야지? 마음이 푸근해져. 이 패키지 디자인도 너무 잘했어. 어? 유럽 왕족들이 먹는 거를 유럽 왕족들이 먹으라고 거기 그 왕실 요리사가 경력 30년 된 과자만 굽던 그 제과 제빵사가 혼신을 다해서 하루에 딱 30개만 구워내는데 그거를 미친 라따뚜이가 훔쳐가지고 내 앞에 갖다준 느낌이야. 이 패키지 디자인이 너무 이렇게 따끈따끈하고 막 그럴 것 같아. 이게 진짜 이 따뜻한 이 색감하고 해가지고 먹고 싶게 해놨어. 후원 감사합니다. 모든 과자 월드컵이었으면 맛동산, 전병, 영양갱, 새우깡. 맛동산은 진짜 그거는 내가 진짜 할 말이 있는 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맛동산은 맛있어. 솔직히 말하면 맛있어. 근데 개비싸. 말도 안 되게 비싸. 아, 왜 이렇게 비싸게 고가 정책을 펼쳐 왜 이렇게? 엄청 비싸요. 그 맛동산은 재벌 총수들이나 먹는 거야. 영양 강화 밀가루? 어쩌라고. 아 맞네. 아 마가레트도 있네요. 어? 에콰도르산 초콜릿처럼 있네. 영양 강화 밀가루? 어쩌라고. 어? 내가 강화해달라고 했어? 어쩌라고. 하지만 몸에 좋은 고구마도 있기 때문에 왼쪽에 마가레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강화인데? 몇 강이야 몇 강? 파이형 과자 전체트 하나만 먹으면 무조건. 초코파이는 안 그래. 초코파이를 모르네. 자 OS 대 빅파이입니다. 아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 근본 매치다. 이 역사도 오래됐어. OS는 84년이네 맛동산 먹고 조촐한 파티. 맛동산 먹고 신나는 파티. 맛동산 먹고. 왜? 아 즐거우냐? 즐거운 파티. 이상하게 생겼네 롯데스크류바. 휘휘 꼬였네 들쑥날쑥해. 사과맛 딸기맛 좋아좋아. 나는 얼까베기 롯데스크류바. OS는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림. 아 이거 어렵네. 나는 고르면은 빅파인데 수분이 OS가 좀 더 많거든? 가서 좀 약간 좀 촉촉한 거 먹고 싶으면 좀 OS 쪽으로 좀 갈 것 같기도 하고. 빅파이가 너무 작다? 뭐 하나만 먹는 건 아니잖아. 맛도 양도 가격도 원탑인 매운 새우깡은 안 나왔습니까? 이게 뭔 지금 파이형 과자가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혜태의 자존심을 지켜주세요. 아 그치 혜태에서 지금 보면은 롯데 오리온 강세거든? 거의 다 과자가? 근데 혜태랑 크라운 지금 다 대표전이야. 나는 굳이 고르자면은 빅파이거든요? 이게 또 수업시간에 또 까먹는 재미가 또 떠오르고 이 딸기잼을 한다는 생각? 요게 신선해.
근데 여기도 좀 약간 시럽 형태로 한 게 좀 신선하긴 하지만 이 딸기잼을 여기 초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리고 빅파인데 작다? 빅파이죠? 아 귀 아파. 자 4강입니다 마가레트 대 빅파이. 대기실에 있으면 저는 빅파이부터 집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30년 경력의 제과제빵사가 루이 14세를 위해서 정성껏 하루에 30개만 구운 마가레트를 미친 라따뚜이 새끼가 영양강화 밀가루로 만든 마가레트를 다 훔쳐가지고 내 앞에다 갖다준 느낌? 호강하는 기분? 대접받는 기분? 이거 포기하기 싫죠? 근데 빅파이 빅파이는 좀 약간 그게 있어. 마가레트는 내가 막 그 어? 뭐라지? 앤티크인가? 앤티크 그거처럼 막 그런 가구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여기 막 어? 프릴 달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막 조심스럽게 막 먹고 막 바지는 쫄바지 입고 다녀야 될 것 같고 하이힐 신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머리에는 막 어? 흰색 그 뭐야 이가람처럼 하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막 그런데 빅파이는 약간 그 느낌이야. 교복을 입고 새침한 여자애와 싸움을 타는데 은근슬쩍 너도 먹을래 하나 주는 느낌. 그쵸? 그래서 저는 호강하고 싶기 때문에 마가레트. 가끔 거기에 편지도 써있을 수도 있어. 빅파이라면서 빅사이즈라고 개구라침 과대광고. 자 찬붕어빵 대 초코파이. 자 찬붕어빵이 이게 찹쌀떡이 은근히 이제 그 쏠쏠합니다. 아 빅파이는 G가 아니고 C파이에요. VIC파이 쏠쏠해. 이건 소양이 빅. 왼쪽은 소양이 빅. 오른쪽은 이제 침착맨 픽. 근데 이게 초코파이 지금 얼마죠? 300원 하나? 하나에? 근데 이제 붕어빵은 진짜 이게 양도 적은데 더 열받는 거 8마리래. 이걸 말이래. 이거를 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팔면 안 되지. 근데 그건 인정해줘야 돼.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 회가격이야. 회가격. 이거 그람으로 치면 회가격일걸? 후원 감사합니다. 도미 키로 시가야 거의 그냥 가격이. 그래서 말이를 붙였나? 빅파이는 빅토리파이입니다. 방장은 자식이 기는 부모라서 초코파이. 난 갸또만 있었는데 갸또가 없네. 갸또? 갸또가 뭐지? 갸또 모르겠는데. 갸또. 그래서 저는 붕어빵. 나는 일단 우리나라 과자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요. 너무 고급화 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고급화도 좋다 이거야. 뭐 닥터 유 같은 거? 뭐 있어도 돼. 근데 기본적으로 좀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나. 너무 고급화 쪽으로만 가지 않나. 영양강화 밀가루 에콰도르산 초콜릿? 좋다 이거야. 근데 그런 것만 있으면 그냥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과자가 너무 없잖아. 과자라 하면 친숙한 우리들의 친구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그냥 입이 심심할 때 그냥 옆에서 항상 나와 함께하는 친구. 근데 그 역할이 아니야 이제. 루이 14세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런 라인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라인업이. 뭐 요즘에는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나오죠. 막 뭐 노브랜드 뭐 무슨 뭐
감자칩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마트 뭐 짱구 과자 뭐 이런 거 있는데 짱구 과자 같은 건 양이 너무 많고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편의점에서 잘 안 팔기 때문에. 후원 감사합니다. 편의점에서도 있거든? 편의점 자체 그 무슨 PB 상품인가? 해가지고 그 좀 현직 닥터유입니다. 요즘 과자 비싼 거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좀 낮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는 초코파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쌀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휘키꼬였네 해계방측해라고 부르는 애 있던데 이게 비트라서 잔뜩 밀렸어 후원을. 자 결승전입니다. 조강현미밥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오리온 초코파이 정대 롯데 마가렛입니다. 이게 무슨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엄청나게 먹는다며 오리온 초코파이를. 이거는 해외 수출도 활발하게 되고 있어 초코파이는. 그리고 초코파이가 대단한 게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잘 안 녹아 초콜릿이. 이게 놀라운 점이야. 잘 안 녹아요. 여름에도 잘 안 녹아. 원래는 포장지에 다 들러붙어가지고 그냥 떡이 돼야 되는데 안 녹아. 이게 계속 끊임없는 연구를 했다는 거. 하지만 마가렛드 유럽 중세시대에 멈춰있다는 거.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세시대가 아닌가? 루이 14세면 언제야?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잖아. 그치? 바로크 시대. 초코파이 마시멜로우는 지구 한 바퀴 뛰어도 안 빠진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끊임없이 부단한 연구를 하는 오리온 초코파이 높게 삽니다. 그리고 호강받는 기분 마가렛트 좋게 생각하지만 여기서 갑자기 심각한 상상이 심각한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코파이는 똥을 만들 수가 있어. 그게 너무 불쾌해. 난 어렸을 때부터 이거 유행이었거든. 나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전 마가렛트. 마가렛트로는 똥을 못 만들죠. 그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겠죠. 자, 딱 16개만 했네. 근데 이게 너무 겹친다. 그치? 가나파이, 오리지널 카카오, 카스타드, 그린 고구마, 프레시베리, 그냥하고 블루, 카스타드 또 있고, 몽쉘도 크림하고 카카오, 엄마 손파이도 없고, 초코파이가 압도적이지.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지. 아 근데 잠깐만, 유럽 왕실의 맛 마가렛트가 이거밖에 안 돼? 아 승률은 높아. 마가렛트가 승률은 높은데 우승이 좀 적어. 파괴력이 없어. 코어 펜수가 밀려. 그러니까 좀 약간 16강이나 한 8강 정도는 계속 출석해. 근데 우승은 못해. 좀 약간 무관의 제왕 제롬느 벤너. 후원 감사합니다. 방장님 초코파이 안 녹는 거 연구 결과가 아니라 비싼 카카오 버터 대신 싼 팜유 써서 안 녹는 거예요. 알고 싶지 않아. 초코파이가 무조건 좋아. 초코파이가 무조건 정답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쥐소룡 놈들 초코파이로 똥 만든 놈들 업보다 이 자식들아. 마가렛트만 좀 봐라.
제 거는 대놓고 똥이잖아요. 이거는 먹을 거 갖고 장난친 거잖아. 밥맛 떨어지게. 자, 이거는 오리온에서 한 그 포장지 뒤에다가 한 글자라도 적어놨으면 내가 이해를 했을 거야. 그리고 초코파이를 골랐을 거야. 초코파이는 소중한 우리의 즐길거리입니다. 똥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똥 이렇게 그림 있고 X. 이거 있었으면 초코파이 측에서도 아 이거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이걸 좀 막으려고 하는구나. 정상 참작이 돼가지고 초코파이 골랐을 텐데 이거를 방조했어. 후원 감사합니다. 마가렛은 루이 14세가 루이 16세죠. 단두대 형이죠. 근데 마가렛가 우승했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이형 과자 원탑 가리자 랭킹 1위는 마가렛이었습니다. 아, 귀가 너무 아파. 아. 16강은 이제 금방금방 넘어간다. 그지? 아. 웨이도염 아니냐고요? 웨이도염인가? 아아 저 병원 가도 되겠죠? 뭐? 오바하네? 오바노? 저 병원을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바랍니다. 매운 새우깡 빌런. 자, 병원 좀 다녀올게요. 병원 갔다가 와서 병원 간 만큼 보충하겠습니다. 그럼 린정이죠? 한 시간만 병원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점심시간 걸리는 거 아니야 병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 귀가 너무 아파. 잠깐만 검색해 볼게요. 이비인후과. 뭐야? 상일동력이 끝이 아니네? 여러분들 알고 있었어요? 미사역하고 하남 풍산역이 생겼어요. 언제 열렸어? 와, 씨. 휴지로 귓구멍 찍어서 노란 진물 찍히면 웨이도염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한쪽으로 누워있었나요? 그거 턱 비뚤어서 귀쪽 근육이 아픈 것일 수도 있어요. 아 의식하면 다 아파. 밝게 비춰 주네요.
아 모르겠어. 어? 한두 시인데도 말아서.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 점심시간 1시부터 2시네? 아,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비치과에서 충치치료 한번 받아보세요. 방구석 의사가 아니고 방구석 환자들이구만? 왜 다 아파? 여러분들도 병원에 빨리 가세요. 제 방송 보실 때가 아닙니다. 레이드염 아니면 외삼도염은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 진짜 잘하심. 어 맞아. 나 그래 찌르는 듯이 아파. 조조가 이런 느낌이었나봐. 조조가 조조 체험이다. 후원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갔다 올게요. 일단 아주 지금 시간이 너무 애매한데. 일단 2시 반에 오겠습니다. 2시간 쉬고 올게요. 왜냐면 이게 진료를 안 한다 해도 이 상태로 하기가 좀 힘들어. 미안합니다. 2시간 추가로 이어서 할게요. 미안, 안녕.